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면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이번 주간 운세는 평상시보다 좀 많이 늦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있는 곳에서도 비가 좀 제법 와서 인터넷 영향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제작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일요일 늦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늦어진 만큼 좀 더 차분하게 작업 진행을 했고요. 이제 갑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번 주간엔 8월 23일에 이렇게 작은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무신월이 시작이 됐었고 무신월이 좀 더 깊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토나 금이 반갑지 않은 분들께는 8월 9일 9월 달까지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고요. 금 기운으로 인한 반가운 상황이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월, 9월에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갑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갑목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관성이죠. 변관이 영향을 크게 주게 되는 기간입니다. 우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번 주간도 나쁘지는 않지만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또는 건강 이상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올려드렸고요. 여기 너무 이렇게 막 치중해서 막 겁먹지는 마시고 대체적으로 무난한데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뽑은 겁니다. 자, 8월 22일부터 볼게요. 월요일 정미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환경에 안목이 놓입니다.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하시는 일 자체가 월요일은 일진 자체가 지연이 되거나 지체가 되는 또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다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서 절기가 작게 들어오는 8월 23일 화요일은 무신일이죠. 변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변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천간 지지에 이렇게 변재, 편관 또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고요. 화요일은 크게 과거 사람들과 내가 끊어질 수 있는 사건이 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거래를 하고 계시다면 거래 자체가 바뀌는 전환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크게 인연의 단절과 인연의 이별이 따를 수 있는 날입니다. 차단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친구들과. 그 다음 8월 24일 수요일은 기유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주변에서 일을 제안을 받게 된다거나 갑목분들이 이제 크게 기쁜 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예전에 포기했던 일들, 시간이 나지 않아서 미뤘거나 포기했거나 내려놨던 일들이 다시 이제 기회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수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은 경술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변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죠. 그래서 식상고지와 재고지의 환경도 여기서 조성이 되고요. 기존에 해본 적 없었던 도전을 꿈꾸게 되고 그런 도전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게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8월 26일 신의 일이 들어와 있고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변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갑목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많아지는 날입니다.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겠죠. 토요일 8월 27일은 임자일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이날 사실 실속은 다소 좀 떨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중력도 토요일에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만약에 8월 27일에 잡혀 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요. 또 어떤 분들과 중요한 여행이나 미팅이나 데이트가 있다고 그런다면 상대방 대화에 잘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만 내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에 좀 주의해 주시고 집중을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한 날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일요일 8월 28일 개축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지요. 시작과 다르게 결과가 불안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날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갑목일관 분들이 선한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괜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으로 엉뚱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 불안정할 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 자체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 다음 일간인 을목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경금에게 이번 주간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정관이죠. 다소 억압을 받게 될 수 있고 통제에 자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권위에 억압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날짜 월요일 8월 22일 정미일은 식신이 정관에 현재가 지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우선 이 미토라는 환경지 자체가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아주 왕성하게 을목이 활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바빠지겠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처서절기가 들어오는 무신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정재가 정관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그동안 계속 계획을 하게 되고 또 계획했었던 또 바래왔었던 그런 경제적인 기회가 자주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럴듯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기회, 일자리에 대한 기회 또는 내가 좀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회장님을 뵐 기회가 없었던 말단 사원이 이날 가장 윗사람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돌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수요일 8월 24일 기유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정관에 그리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예전 했던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누군가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정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8월 25일 경술일이 들어왔고 정관이 정관에 그리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고요.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이 토의 에너지죠. 이 토의 에너지가 같이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은요, 집중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변과 자신을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이제 26일 금요일은 신의 일이 들어왔고요. 편관이 정관에,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자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억지로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 많아지고 또 실수나 어떤 간섭으로 인해서 막힘이 생기게 됐을 때 자신의 행동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외부의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는 날이에요. 이것은 그다지 일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학원 가야 돼요. 억지로 회사 가야 돼요. 억지로 내가 끊었던
운동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것들은 모두 다 나의 선택권 안에 있어요. 내가 했던 것들을 후회하지 말고 즐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8월 27일 토요일 임자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견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경지 환경의 을목이도입니다. 서류나 문서를 다시 한번 재점검, 재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세금 신고를 했던 것이 오차가 생겼다거나 일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관공서에서 나에게 이렇게 내세요라고 날아온 어떤 고지 영수증이 고지서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서 예전 영수증들 다 찾아서 보셔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8월 28일 일요일은 개축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그리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왔고요.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제가 쓰는 이 고지, 고라는 이 뜻은 글자는 창고를 뜻하는 고예요. 앞날을 대비해서 과거의 이력을 내가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계속 갇히게 되는 일진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에 펼쳐지죠. 과거의 이력을 일요일에도 내가 살펴보게 되고 영수증을 들춰본다거나 누군가의 통화 녹음을 찾아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날을 대비한 부분이고 과거를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을목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를 크게 힘나게 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은 이번 주간에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편재죠. 서두르시면 안 돼요. 이번 주간에는 되도록 초조해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서두르다가 사람들에게 점수를 깎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날짜 월요일은 정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지지에서는 상관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기 때문에 이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인성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크게 받게 되고 든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들어옵니다. 이제 처서에 이 절기가 들어오는 작은 절기가 들어와서 가을이 깊어지는 화요일을 들여다보자면 무신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변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현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취미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손에 익숙해지지 않고 능숙해지지 않아서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서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해내고 계시고 그 다음 수요일 8월 24일은 기유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어요. 이틀째예요. 또 활동성이 다소 위축될 수가 있는 날입니다. 활동성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8월 25일입니다. 경술일이 들어왔고 자, 이날은 편재가 천간에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지만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처리를 내가 맡기게 되거나 다소 책임을 회피를 하게 되는 변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일진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요. 금요일은 8월 26일 신의 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재가 천간에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하시게 되고 새로운 것을 익히게 되고 그런 흐름이 보이네요. 새로운 것에 도전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8월 27일 토요일은 임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내 일이 아닌 걸로 엉뚱한 부탁을 받게 되거나 또는 어렵고 귀찮은 일은 특히 더 피하고 싶어서 병화분들이 어딘가로 도피를 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도피 또는 회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펑크를 내고 어디로 이제 잠적하거나 잠수를 탈 수도 있어요. 병화분들이 잠수, 잠적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일요일은 8월 28일 개축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죠. 그래서 평소보다 사실 이제 일요일이 좀 더 여유롭고요.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바쁘게 하지 않고 부탁을 해서 그 일을 대신 쉽게 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일을 살펴봤고요. 흐름이 마음에 드신다면,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정재의 영향을 이번 주간에 받게 됩니다. 우선 상당히 결과값이 좋은 주간인데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하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날짜 8월 22일 월요일 정미일은 정간의 비견이, 지지의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리를 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서절기가 들어와서 가을이 좀 더 깊어지는 무신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 본인의 일이 아닌 것에서는 이제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8월 24일 수요일 기유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변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탐구 대상과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목표 정립이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직장인도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은 경술일이 들어와서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술토니까 상관이죠. 지지의 상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지만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대를 좀 더 배려를 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괜찮은 날입니다. 금요일 8월 26일도 보겠습니다. 신의 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기고 못했던 내가 혼자서는 못했던 일에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날이죠. 혼자서도 도전을 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인상을 좀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데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연습생이다. 그게 정화일간인데 사람들에게 뭔가 큰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큰 투자를 해도 되는 작품으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데뷔 무대에서 본 무대에서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8월 27일 토요일 임자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변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요. 새로운 관계를 만나게 되고 더 큰 계획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더 큰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8월 28일 개축일도 보겠습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요. 축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이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공감이 잘 안 되고 또 반응도 느립니다. 반응도 느리고 그리고 반응 자체가 좀 무딥니다. 슬픈 일이 생겼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화일관에게. 또 코믹한 영화를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웃는데 나는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요일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정화일관 분들은 어쨌든 조금씩 인정을 받게 되고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게 되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정적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은 저를 언제나 힘나게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은 경금에게, 식신에게 이번 주간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결과가 하나씩 실현이 되는 또 성취가 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주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은 정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유리한 입장, 유리한 입지를 얻게 되고 주변 분들에게 믿음을 쌓게 되는 즉 신뢰를 크게 얻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처서가 들어오는 작은 절기로 화요일 8월 23일 무신일 보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동료나 가까운 동업자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의 일을 내가 대신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수요일은 8월 24일 기후일이 들어왔어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겠습니다. 서로 간의 표현에 다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로 인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8월 25일입니다. 경술일이 들어왔죠. 그래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토의 에너지도 같이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이 이날따라 굉장히 좀 강하게 더 싫어지는 느낌이에요. 무토에게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일이 느려지고 지연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겠습니다. 간섭이 더 싫어진다. 지연되고 지체된다. 그 다음에 8월 26일이죠. 금요일 신의 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내가 손을 대거나 새로운 일을 기존 일을 놔두고 진행하면서 같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출발이 금요일에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은 8월 27일 임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지내냐 이러면서 안부 전화가 안부 메시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누군가 이제 나를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8월 28일 개축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예전이라면 모토가 시도조차 못하고 엄두조차 못 냈던 어떤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세요.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런데 스스로가 그것을 너무 잘 해내게 돼가지고 스스로의 성취감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을 시도를 하실 건데 예전에는 못했던 거다. 근데 시도를 하셔서 완벽하게 성취를 해낸다. 그래서 만족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의 일진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를 힘나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기토입니다. 녹음 설정을 제가 잘못해서 다시 지금 재녹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기토일간 분들은 지금 판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시게 될 것이고 신뢰를 주변에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보시게 된다면 8월 22일 월요일인데 정미일이에요. 정관에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미토에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기토가 관대지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이날 월요일에는 여러 가지로 방해가 많을 수 있고 주변에서 결과나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체적으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나 회의라던가 미팅 같은 것은 되도록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그만큼 방해가 많은 날이고요. 두 번째 날짜로 처서라고 하는 이 작은 절기가 들어오는 8월 23일 화요일 무신일 같은 경우는 천간의 겁재가 지지에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난 일들이 많은데 화요일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권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끌려다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놓여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또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아서 기토분들이 상당히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8월 24일은 기유일인데 천간의 비견이 지지에 식신이 들어와서 기토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을 도와주는 또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다가와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8월 25일 같은 경우는 경술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에는 상관이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서 기토일간이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 그리고 비견이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토의 에너지들이 입고가 되는 환경도 조성이 되는데 멀리 다녀와야 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가깝게는 이제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시내에 좀 다녀오셔야 되거나 아니면 장거리로 어디를 출타해서 장거리 이동을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이동할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먼 곳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결과값이 그런 기쁜 소식이 들어오는 날이 되고요. 그 다음 금요일 같은 경우는 8월 26일 신의 일인데 천간의 식신이 지지로는 정제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날 어떤 마감을 지켜야 되는 비즈니스적인 상황이 있다면 도움을 좀 크게 받으셔야 될 일이 생기실 텐데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계획만 무성하고 이리저리 일만 많이 벌일 수가 있습니다. 정작 바로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떤 기계 고장이라든가 통신장애라든가 내 손을 떠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대체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기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결국은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게 될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8월 27일 임자일은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기토가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수입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날인데 예술활동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버셨던 분들이라면 직장을 구해서 출퇴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날부터 새로운 수입처가 생긴다는 거죠. 기존 수입이 아닌 새로운 수입처가 생긴다. 그것이 바로 이 토요일의 운이고요. 일진이고요. 어쨌든 금전 수입 방향에 있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8월 28일 마지막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개축일이 들어왔어요. 정관에는 변제,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기토가 인묘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금의 이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도 조성이 되는데 무언가 하나에 푹 빠지기 좋은 날이고 몰입을 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날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 결단력 있게 기다 아니다가 확실한 행동들을 보여주시게 될 것이고 주변에서 이제 이 기토일관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결과값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주간이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토 입장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많이 따낼 수 있는 긍정적인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검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경검일간은 이번 주간에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비견 에너지입니다. 이때는 주변 사람들 간의 구설이나 시비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 월요일은 정미일이 들어와서 정관이 천간에 정인이 지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나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놓인 무신일 8월 23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나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고요. 하지만 경금분들이 그런 부당한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잘 해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수요일은 8월 24일 기유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평상시보다 큰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일을 함에 있어서 손해인 줄 알면서도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8월 25일 경술일이 들어와서 정관의 비견이 지지에 편인이 그래서 경금에게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술터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와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목요일의 일진 흐름이고요. 이제 26일 금요일은 신의 일이 들어와서 겁재가 천간에 그리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실제로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의 안부를 챙겨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토요일은 8월 27일 임자일이 이제 됩니다.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상관이 지지에 그래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이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식욕이 생기지 않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입맛이 없어요, 이날. 평상시 맛있게 잘 드시던 것도 숟가락이 이제 가지 않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월 28일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개축일이 되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축달하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이날 일지는 주변 사람들 간의 그런 화합이 잘 안 되는 날이에요. 서로 자기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가
다소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땡스 버튼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은 이번 주간에 경금에게, 즉 겁재죠? 영향을 받게 되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지금 예상을 하셨겠지만 시비구설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사건, 상황들이, 사건, 사고들이겠죠? 많아지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8월 22일은 정미일입니다. 정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미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모고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죠. 사업가에게 이 편관은 관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객 또는 고객이죠. 이 고객분들에게 사업가는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실제 도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처서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오는 8월 23일 화요일은 무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오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에서 신금분들을 이날 말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말려도 고집을 부리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금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강한 고집 때문에 다소 부딪힐 수 있고 다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겠다. 이제 수요일 8월 24일은 기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사인을 하거나 어떤 물건이라든가 상대방과의 계약을 통한 계약이나 중요한 약속들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은 경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그래서 관고지, 또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 실수나 내가 아니라 주변인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나 실언이나 어떤 무례한 태도라든가 생각이 짧은 실책으로 인해서 내가 같이 오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한 작은 손해가 이어지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요일은. 그 다음 8월 26일 금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현재 입지가 불안정해지는 일진으로 이날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점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야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생산 라인의 총책임자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작은 게 터졌는데 그냥 이번 주에 만든 거 다 그냥 다시 다 풀어서 원위치하고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점검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총체적인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7일 토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비로소 신금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토요일에. 일요일은요. 이제 마지막 날 8월 28일 개축일이 들어왔어요.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축토 환경지 이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주변에서 신금분들께 금전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자취 중인 신금분에게 부모님이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지금 생활비가 잘 뭐 융통이 되고 있느냐, 도와줄 거 없느냐 이러면서 용돈식으로 전송이 될 수도 있고요. 송금 부분이. 또는 누군가로부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냥 아무 대가 없는 후원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일요일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일간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이번 주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주 보람된 일을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상상했던 것들이 거의 상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으로 일구어지는 구체화되는 그런 기쁜 일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주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은 8월 22일 정미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돼요. 인기가 높아지고 월요일에 호감을 많이 얻게 되고요. 또 개인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아주 바빠지는 날입니다. 처서라고 하는 가을에 좀 더 깊어지는 작은 절기가 들어오는 화요일 무신일도 보겠습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면역력이 이날 낮아질 수가 있어요. 화요일에. 그래서 건강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물건을 도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작업이 많은 분들은 개인 파일들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8월 24일 수요일은 기유일이라서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나를 믿어줬던 사람들에게 다소 취조를 당한다거나 이 가까운 관성에 해당하는 나의 고객들에게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26일 목요일은 경술일이에요. 별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재고지와 관고지의 환경이 같이 갖춰지죠. 마무리하기로 했던 일이 있다면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목요일에 추진이 잘 안 되는 상황으로 일정 자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은 신의 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약속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일들이 더 구체화되고 내 손으로 구현을 해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목적 달성이 금요일에 많이들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토요일은 8월 27일 임자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인의 의견에 내가 크게 휘둘리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 8월 28일은 개축일이 들어왔어요.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죠.
가까운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크게 도움을 받게 되고 큰 위안을 얻게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 개수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개수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인이라고 부르는 에너지예요. 실제로 이번 주간에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면역력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했던 일들을 여러 번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했는데. 또 외부에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는 중에서 나 혼자서만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겠지만 도움이 들어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자, 8월 22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정미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그리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돼요. 어느 때보다 개수일간 분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또 자본해지는 날입니다. 이런저런 변수를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 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차분해집니다. 실수가 좀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처서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오는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신일이 화요일인데 정관이 천관으로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좀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8월 24일 기유일은요. 변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변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예전에 했던 선택을 내가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아, 예전에 이걸 할 걸. 그때 부서를 옮길 걸. 아, 그때 이 회사를 갔어야 돼. 그때 학과를 여기 말고 내가 다른 쪽으로 갔어야 해. 해외 유학을 갔어야 했어. 혹은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그때 연락을 받을 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후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25일 목요일도 볼게요. 경술일이 들어와서 정관에는 정인이,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이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재고지와 관고지에 이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일을 개수일간 분들이 총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실수에 대비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게 되는 즉 미래를 대비하는 문서를 준비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8월 26일 금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개수일간이 이제 놓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고마운 인사를 못 받게 되는 결과임이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 재능, 기부에 가까운 재능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고맙다는 감사 인사는 당연하겠지만 못 받게 되는 거 뻔히 알지만 내가 식사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게 되거나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주게 돼요. 무료봉사처럼. 그 다음 그런 거 있죠. 야근이 인정이 안 되는 직장 환경인데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했어요. 또는 이거는 나에게 이런 에너지 교환 법칙으로 돈으로 교환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무료 봉사예요. 뻔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봤자 고마워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해주고 마는 상황. 그것이 바로 금요일에 일어납니다. 특히 오후나 저녁에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퇴근 직전에. 퇴근 직전부터 밤까지. 그래서 불금의 이 혜택을 누리긴 좀 어렵지 않으실까. 개수일간 분들의 절반 이상이.
그다음 이제 주말이죠? 토요일 8월 27일 임자일도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그리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친화력이 상승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과도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하하호 하고 웃을 수가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낼 수가 있고 이성 친구도 만들 수가 있고 동성 친구도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토요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8월 28일 개축일은 비견이 천간에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그래서 이 금의 에너지가 인성인데요. 여기서 이제 금이 입고가 되거든요.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신중하지 못한 감정 표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그러니까 말이 헛났다거나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또는 이제 대화는 안 하고 입을 탁 지퍼를 잠그듯이 가만히 있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 상황이나 그 분위기에 맞지 않아서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정 표현. 신중하셔야 됩니다.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개수일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일간에 대해서 제가 녹화를 쭉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늦게 녹화를 시작을 했고 어쨌든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기다리셨던 분들 너무너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못 올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항상 미리 공지를 올려요. 오늘은 좀 많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